아침 저녁 오면 면접권이요. 대선 경기를 많이 안 뛰어가지고요. 저는 대선 경기랑 그렇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기수 생활을 하면서요 대상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한 번도 없어요. 제가 7, 8년 동안 있으면서요. 저는 이번 다음 하여튼 다다음 주에 부산 내려가는 말이 있는데 그게 저희 첫 대상인데 그거 우승해보고 싶네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여섯 마리 삽니다. 제일 기대되는 말은? 일요일 날 그 2군 1600m 님의 향기가요. 저번에 비 오는 날에 이제 2등 했었고 그 다음에 4등 했었고 이번에 레이스가 좀 그 세긴 한데 이제 조교사님 작전대로 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체는 그냥 저번보다는 조금 더 올라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페이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스를 이제 봐야 되니까 이제 말도 상대마도 봐야 되니까 어차피 이 말은 그 발주 나오면 빠른 말이 아니라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경주 올 출전권이 더 좋지 않나요? 대선 경주에 출전한다는 것 자체가 뜻깊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저는 대선 경주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준비는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또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재밌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많이 인사드리고 좀 찾아뵙고 이제 어린 말들 많이 보는 게 예. 그게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마리 타는데 제가 아무래도 2주를 비어 있다 보니까 체중이 좀 많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56짜리, 55짜리 이렇게 좀 무거운 거 위주로 타는데 제가 좀 기대하는 말은 그래도 저번에 한번 2착을 정말 운 좋게 온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52조의 네모 프린스하고 이제 그 다음 경주인 그 항상 아쉬움을 좀 많이 남겼어요. 그 두숭 판타스틱이라고 예, 그 두 마리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타볼 건데 제가 2주 동안에 좀 비오는 게 있어갖고 예, 앞에 경주를 좀 열심히 타놓으면 후반 경주는 조금 더 풀려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조금 더 욕심내서 열심히 타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건 정말 그랑프리가 아닐까. 예, 그때가 뭐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그때는 경마 팬들이 정말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예, 또 서울말이 이겨주니까 경마 팬들이 막 더 막 좀 많이 같이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기뻐해 주셨던 게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네. 아침 조기 올 면접권, 대상 경주 올 출전권. 대상 경주 올 출전권. 왜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뭐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일단 출전을 한다고 하면 그 가능성을 보고 타는 거죠. 상금이 제일 센 게 코리아컵 아닌가요? 정답. 예, 코리아컵 해야죠 그러면. 네. 대신 하루에 조교 40마리씩 하기. 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아유. 그 정도는 뭐 이번 주 1경주, 3경주, 6경주 탑니다. 토요일 1경주가 제일 기대되는 말인 것 같아요. 리스게이트? 네, 네. 항상 이 말이 제가 48점을 타면서부터 가장 기대했던 말이 이 말이었는데 항상 뭔가 애가 다리도 좀 약하고 좀 제가 자꾸 조교 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좀 오바되는 면이 있어서 말이 좀 항상 경주 때 결과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마방에서 전담해서 해줬고 그만큼 또 내심 아쉬운 만큼 또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카리즈마란 말이 있는데요. 그 말도 5군에서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계속 추후에 좀 더 잘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저의 저번 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독 2등을 좀 많이 하는 느낌이긴 해요 제가. 근데 뭐 제 기소에 좀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운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좀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승 그 이상을 했으면 좋고 뭐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많이 해보겠습니다. 2등 하지 마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잡혔어. 대상경주 출전. 맞아, 대상경주 타야죠. 네. 아, 진짜? 네. 우승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출전이에요. 아, 그래도 출전이 것만으로도 네. 의미가 있으니까. 그치. 또 모르잖아, 또. 이번 주 제일 기대되는 거? 아, 저 이제 1승 남아가지고 모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번호를 너무 안 좋게 받아서 네. 뒤에 있어도 되는 애들이 앞에 번호 받고 앞에 가야 되는 애들이 뒷번호 받아가지고 다 좋아요. 아니야. 조교 때 좋았던 거는 40조 거 일요일 아델 머스탱? 그게 조금 조교 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그거? 네. 아자아자. 파이팅! 파이팅! 오늘 꼭.